이 강좌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한철은 이정원 박사님께서 전체 강좌를 기획하셨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요 강의의 첫 출발점은 아무래도 철학을 이해하는데 그 철학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서양 근대 철학이 현대 철학을 낳은 모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근대 철학 그 중심으로 한번 기획을 해본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정원 박사님이 하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헤겔을 전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정점이 헤겔입니다. 따라서 헤겔의 시각 속에 일종의 근대 철학 전체가 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각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헤겔이 한번 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혹은 사상의 역사를 철학적 대상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헤겔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철학사를 자신의 철학적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겠습니까?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헤겔이나 하이데거만큼은 아니어도 철학사 전체는 아니어도 그 핵심을 또 일부를 혹은 철학사적인 관점에 철학한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들레즈입니다. 그래서 그 러셀은 철학사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 철학사는 철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적 문제 푸는 게 중요하신 분이죠. 철학사는 그냥 예비 과정에 불과한 분이지만 바로 헤겔이나 그 하이데거나 그 들레즈 같은 철학자들은 철학사 자체가 곧 철학적 문제를 풀기 위한 매우 중요한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와 철학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현대 철학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철학사 없는 철학. 마치 이제 과학이, 과학사 없이 과학을 하죠.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철학도 그냥 과학처럼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철학의 성격상 철학은 자신의 지금의 이 순간이 과거의 어떤 축적과 과정을 겪어서 온 것인가를 이해해야만 사실은 이 축적물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철학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이제 과학자들도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면 자신의 전제들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가장 이제 수학과 물리학이 발전하던 시기죠.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양자역학이 등장하고 수학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이지만 거꾸로 그들은 학문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과학이 번창하고 왜 학문의 위기입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발전이 기존의 토대와 전제들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20세기 초반이 바로 어떤 서양의 사상에 있어서 자신이 딛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한 반성을 한 시기였다면 바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지금 우리 근대 철학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바로 더 심각하게 자신이 딛고 있던 집안에 대한 고민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보다 더 심하게 고민하던 때죠. 그래서 이 17세기가 일종의 사상적 혁명의 시기고, 그래서 이 철학사 시리즈를 맨 먼저 이런 근대 철학사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과학 혁명을 맨첫 시간에 배치한 이유도 바로 근대 철학에 있어서 이런 과학의 혁명이 바로 기존의 자신의 디딤돌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과 연관해서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것과 연관해서 스피노자의 철학이, 이것과 연관해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그리고 그 이후에 경험론 철학이 다그 의미를 갖게 되고
사실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본인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라이프 니츠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일단 왜 읽어야 될까? 그냥 과거에 잊혀버린, 사실은 라이프 니츠는 자신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자, 15,000통의 편지를 쓸 만큼 정말 대단한 이 글을 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단편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인의 공식적 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대중저서인 변신론 하나만을 자기 생전에 출판했고 나머지 글들은 거의 다 이게 편지로만 왕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학자를 왜 연구해야 되는가? 바로 라이프니츠는 이런 자신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새로운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어찌 보면 바로 라이프니츠는 일종의 헤겔의 하이데거의 들레즈의 아까 말했던 그런 철학사를 자신의 철학적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바로 근대 철학에 있어서 라이프니츠야말로 하나의 철학사를 본격적으로 다 다룬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철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의 철학사 정신의 핵심은 바로 보편적인 조화와 화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라이프 철학의 핵심인 보편적 조화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라이프 니츠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고독하게 철학을 한 사람들인 반면에 라이프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외톨이도 아닙니다. 은둔자도 아닙니다. 그는 궁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독일의 최초의 학술원을 만들 만큼 영국 왕립학술협회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학술협회와 교류하고 그 회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프니츠는 그 시대의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에 섰고 지식의 중심에 서서 바로 정치의 핵심적 인물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당대의 지식인들과 편지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해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상을 어떤 한 독단적 학파의 교리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라이프니츠는 독단보다는 바로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조화하고 어떤 한 섹트에 국한되지 않고 한 학파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보편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라이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전체를 볼 거냐? 오늘날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이란 물리학, 생물학, 지구학처럼 각기 이 존재하는 것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고찰하는 게 바로 과학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분에 대한 탐구는 굉장히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는데 거꾸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단히 더 암울하게 들리죠. 거꾸로 이제 그러한 거는 포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가 조종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하나의 점이, 하나의 개별자가 이 우주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제한된 시각 속에서이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생각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전체나 종합 이런 단어들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분석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전체를 보려는 욕구, 전체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사실은 거대한 독단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추구한 사람이 헤겔이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죠. 그들은 세계 전체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비록 관점은 상이하지만 이처럼 자 전체를 보려는 사고, 이게 바로 변증법입니다. 바로 라이프 니츠에게는 초창기 변증법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니츠가 독일 관념론의 시작점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단 라이프 니츠의 철학사적 의의는 첫 번째 독일 관념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전체를 보려는 사고, 그 다음에 전체 요소들을 자 하나를 무조건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체계 속의 자리를 인정해 주려는 이 조화의 마인드, 이게 바로 헤겔이 말하는 그 통일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철학사 강의는 마지막 헤겔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사 강의는요. 헤겔 이유가 바로 이제 현대 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프니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전체를 보려는 사고, 그 다음에 전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전체를 보려는 사고는 스피노자에게도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 하나로부터 모든 게 나오죠. 신즉 자연, 바로 이 신이 모든 것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신이죠. 디그리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신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신이라는 거대한 바닷물 속에 우리는 물방울이어서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져버리죠? 개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 철학은 자,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사고방식에서는 매우 뛰어나지만 이제 이 개체성이라는 부분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바로 이 라이프 니츠는 생각한 겁니다. 따라서 라이프 니츠는 그 이 스피노자의 내재성의 철학이죠. 들리죠?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내재성의 철학 안에서 다시 개체성을 부각시켜 보려고 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면 스피노자나 라이프의 출발점 뭐겠습니까?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생각하는 자아라고 하는 근대적 자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의식의 출발점.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사상적 지반을 설정한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바로 하지만 그런 근대적 설정은 기존의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통과 이제 새로운 라이프니츠가 근대라고 근대주의자라고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 새로운 것 사이에 이제 긴장감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데카르트는 이제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이제 마음의 영역과 몸의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무마하려고 했지만 곧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철저한 분리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리를 더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고 이를 더 철저하게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라이프 니츠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라이프 니츠는 그 스피노자나 데카르트와 달리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꾀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통의 변화이기도 하고 근대의 가장 기본적인 한계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프 철학 속에는 근대적 사고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한계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가본 사고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자, 들레즈가 라이프 니츠를 이제 주름이라는 주름과 바로크라는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그
주름이라는 책에서 그 라이프니츠를 바로 그러한 일종의 노마드론, 자신의 유목론으로 읽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사실은 비판하자면 어정쩡한 절충,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자 근대적 사고의 한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거꾸로 근대와 전통과의 조화를 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라이프니츠가 원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근대의 한계 속에서 어떤 탈근대의 가능성을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들레즈 해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라이프니츠는 1900년대에 새롭게 발견되었는데 바로 러셀을 통해서 러셀은 라이프니츠 속에서 바로 그 컴퓨터, 그 다음에 기호논리학, 혹은 수리논리학이라고 하죠. 또 이상언어, 그러니까 분석철학, 영미분석철학이 꿈꾸는 계산을 통한 이 인간의 문제들의 해결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근대의 꿈을 가장 잘 실현한 사람으로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으로 라이프니츠를 생각하면서 기존의 이제 변신론으로만 알려진 라이프니츠를 그 잊혀진 소논문들을 통해서 그 이런 분석 철학의 아버지로서 또 기호 논리학의 아버지로서 또 컴퓨터의 아버지로서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제시한 사람이고 그다음 미적분학도 제시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컴퓨터 계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철학은 바로 디지털 시대의 바로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분석 철학자로서의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의 철학의 핵심은 논리학이다. 이렇게 본 게 바로 그 러셀입니다. 바로 이 러셀을 통해서 라이프니츠는 바로 영미 분석 철학 속에 새롭게 부활합니다. 논리학자로서 또 디지털 문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또 라이프니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관념론의 아버지죠. 칸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것을 다 관념화했다. 마치 로크가 모든 것을 감성화한 것처럼 그러니까 로크는 모든 것을 감각의 자료로 환원시켰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퍼셉션을 우리 인식의 기초로 보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퍼셉션입니다. 퍼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지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오감을 통해서 외부 사물로부터 들어온 센스 데이터, 감각적 자료들을 의식하는 것을 퍼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각입니다. 이 지각으로부터 이제 좀 더 명료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아이디어, 관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로크에게는 본유관념, 타고난 관념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퍼셉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경험론이라면 반면에 이제 합리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퍼셉션만으로는 모든 아이디어, 관념의 전부를 다 그 기초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본유관념이라는 게 있다. 타고난 관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 합리론입니다. 나중에 이게 칸트로 넘어가면 그러면 내용, 데이터는 감각으로부터 오는 거고 이거를 이 데이터에 형식을 부여해주는 인식의 틀, 틀은 바로 이제 우리가 타고난 겁니다. 예컨대 감성의 시간과 직관이라는 형식,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그 다음에 우리 지성에 있는 범주라는 형식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찍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칸트가 바로 그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처럼 경험론의
어떤 감각적인 데이터란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합리론의 이제 합리론처럼 아이디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런 형식이 가짜 내용을 만드는 게 바로 이성의 월권이고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칸트는 비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자 경험론은 자 모든 것이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합리론은 자 감각으로부터 올 수 없는 타고난 어떤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칸트는 이거를 내용과 형식으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칸트는 궁극적으로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주의입니다. 바로 이런 형식적 사고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바로 헤겔의 변증법이죠. 헤겔의 변증법은 내용이 형식과 통일되어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철학사적으로 이해될 것은 바로 라이프니츠는 합리론자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합리론자가 아닌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우리가 이제 합리론자 그룹이라고 명칭 짓는 것이 얼마나 엉성한 이 평가인지는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자, 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그 경험이라는 부분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이거를 항상 어떤 그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이 자발성, 주체 이런 걸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논리적인 형식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주체적인 요소도 강조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에게는 바로 구조와 주체라고 하는 근대성의 두 계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이 바로 들레즈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라이프니츠의 구조와 주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그 자신의 어떤 사건 존재론으로 해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출발할 수 있는 기본 지점들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자, 라이프니츠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바로 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그 전통과 그 당시의 근대를 종합해 보려고 한 사상가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철학사 전체를 자신의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동시에 바로 라이프 철학은 항상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 로크에 대한 비판, 뉴턴에 대한 비판. 실제로 이 뉴턴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공간과 시간의 비판으로 들어가서 뉴턴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이죠.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공간과 시간이란 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물들의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시대에 라이프니츠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도리어 상대성이나 양자역학이 등장한 시점부터는 라이프니츠 각광을 받는 게 바로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즉 관계적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이프니츠는 자 이런 그 당시에 새로 등장하는 기계론적 세계관 혹은 세계상이라고도 하죠. 세계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상과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인 이 목적이라는 것은 생명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세계관 이 두 가지를 결합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기계론적 세계관보다는 이거보다 한 단계 상위에 생명의 세계관을 놓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제 유기체, 생명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물질 그 다음에 유기체 그 다음에 동물적인 영혼 이성적인 영혼 마지막 신 이게 라이프니츠의 유명한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들레즈가 말하는 원뿔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라이프니츠 체계 속에서 바로 라이프니츠는 물질을 통해서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통해서 물질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라이프니츠 철학은 21세기 생명공학의 시대에 훨씬 더 잘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과거의 라이프니츠보다 그러니까 당시의 라이프니츠보다 지금 21세기 현재의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각광받는 이유는 아까 20세기의 그런 논리학과 컴퓨터의 세계, 21세기의 생물학의 시대에 라이프니츠 철학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는 자, 철학사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와의 대화이죠. 그런 점에서 현대가 새로운 어떤 사고의 트렌드나 어떤 방향을 잡음에 따라서 기존의 철학자 중에서 더 각광받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인기를 잃기도 하는데 라이프니츠 거꾸로 이런 디지털의 시대와 생명공학의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각광받는 철학자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이제 더 새롭게 읽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20세기 초반에 러셀이 바로 디지털 시대를 얘기하는 그 논리 계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라이프니츠를 읽었다면 21세기, 20세기 말이죠. 들레즈는 바로 그런 생명 철학의 관점에서 라이프니츠를 새롭게 읽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러셀의 관점, 그 다음에 들레즈의 관점이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러셀은 이런 논리적 계산, 컴퓨터, 디지털이라는 관점에서 라이프니츠를 읽어냈다면 들레즈는 바로 이 생명공학의 관점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는 일종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하나 실체가 아니라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를 사건으로 읽는 매우 독특한 철학자가 바로 이 들레즈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들레즈는 그 주름이라고 표현한 거고 주름이란 수학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할 거는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철학계 또 나름대로 어떤 공헌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존 것에서 새로운 걸 읽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죽어 있는 게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라이프니츠가 일단 철학사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은 헤겔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의 첫 출발점은 과연 헤겔은 라이프니츠를 어떻게 읽었나. 이게 그 1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로 요 1, 2페이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1페이지 속에다가. 그래서 일단 라이프니츠는 소통의 철학자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21세기 특히 이런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 라이프니츠는 바로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트위터인 거죠. 그래서 트위터의 시대를 예견한 바로 라이프니츠입니다.